여러분 반갑습니다. 편안한 휴일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오늘도 여전히 바쁘게 보내다가 이제야 겨우 여유로운 시간을,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네요. 아, 혹시나 코 고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열일하고요. 옆에서 막 누워서 코 골고요. 이 꽃들이 얼마 있으면 또 다 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쉬워서 이렇게 담아보고 있어요. 이렇게 삽목둥이가 꽃이 얼마나 큼직하고 이쁘게 피워줬는지, 이렇게 엿소송이가 새송이씩 이렇게 피워서 작은 몸에 진짜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, 또 제니도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게 크다가 꽃도 피워주고, 여기 이렇게 예쁜 두 인꽃들도 있습니다. 아, 얘들도 색감이 참 예쁘죠. 꽃이 참 많이, 꽃을 참 많이 달아주는 그런 제라늄 종류인 것 같아요. 제가 저 제라늄 초보다 보니까 이름들은 잘 몰라요. 거의 잘 몰라요. 리갈게 제라늄이라는 거 뭐 요 정도. 제가 확실히 올 때 이름을 알고 온 아이들은 아, 얘는 제니다 라고 받았기 때문에 아, 얘는 제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다. 이 베고니아가 분갈이 몸살을 엄청 해가지고 입까지 다 떨어뜨리고 그러더니 요즘에 이제 힘을 좀 받아가지고 꽃을 피우긴 하는데, 원래 있던 꽃보다는 굉장히 작은 꽃송이를 보여주고 있어요.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얘도 이렇게 잎색이 이렇게 변하고 꽃도 피더라고요. 생각보다 비가 좀 내려주고 있네요. 이게 저녁 무렵 어둑어둑해지는 민부력까지 비가 차분하게 내리니까 급한 대로 조금 해갈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제가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갔다 왔더니 우리 구름이가 또 쓰레기통을 뒤지고 주방을 습격하고, 또 그것 때문에 왜 키우니 안 키우니 지켜주기에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아예 안방에도 들어와서 쓰레기통 다 뒤집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문을 닫아놨는데 조금 틈이 있었나 봐요. 아예 쓰레기통을 없애버렸어요.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지내면 되겠지 싶어서 쓰레기통 완전히 없애고 그냥 물에 담궈놨어요. 씻어서 없애버리기. 식구로 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. 또 그렇다고 매번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네요. 우리 가육이들 보면서 마음 달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나요? 강아지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도 같아요. 스타파라솔 이 아이도 꽃대를 싹 잘라주고 바깥 거리대 쪽 햇빛 쪽으로 내놨더니 이렇게 또 예쁘고 자잘한 짙은 색감의 꽃들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. 이렇게 꽃이 질 쯤 정리해 주면 이렇게 또 새로운 꽃을 보여준답니다. 색감이 참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
꽃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답니다. 그래도 어둑어둑해지는 베란다지만 이게 혼자 주저리 중얼중얼 다육이들 보고 꽃 보면서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이것이 이 식물들이 주는 위로가 아닐까요? 아, 참 마음이 괜히. 아이고, 우리 구름이나 참 진짜 우리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나 이런 식물들이나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.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. 이미 우리 한 식구인데 그걸 참 생각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나의 주저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? 앞뒤 맥락도 없이 주저리 했네요. 이렇게 쉼을 할 수 있는 꽃 베란다가 있어서 고맙다, 감사하다.